사손복도 가지고 있고 금전복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없이 좋은 게 가정 화목인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초년은, 중년은, 말년은 이렇게 크게 나눠본다면은 네. 가장 중요한 운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초년 운은 어느 분이나 다 겪고 지나가는 거라 초년 운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중년 운부터가 걸린 것 같아요.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초년에 잘 풀려야 중년도 잘 풀리고 말년도 괜찮다고들 하시는데 초년에 안 좋은 분들이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운 자체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말년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중년 운이 들어오신 분들을 거의 다 보면은 말년 운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. 그리고 그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손복도 가지고 있고 금전복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없이 좋은 게 가정 화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말년 운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자손하고 부모지간에 그 가정 화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게 최고로 좋은 말년 운 같습니다. 이 초년 운은 누구나 힘들 수도 있고 네. 그럴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. 중년에서부터 말년으로 흘러가는 그 운기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. 말씀하신 거죠? 그렇죠. 그러면 뭐 이런 말도 있어요. 초년에 힘들어야 뭐 말년이 편하다. 그거는 옛날 말이고요. 네. 초년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. 네. 근데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고비가 심하신 분들은 꺾어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은 계속 승승장구를 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중년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중년 운이 중요함으로 인해서 말년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년 운을 잘 잡으시고 말년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중년에 네. 중년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나이의 그 시기잖아요. 그렇죠. 중년에 들어오는 대운이 그럼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중년에 들어오는 네. 그거는 어떻게 잡아요? 가정의 화합이라든지 사업 운이라든지 금전 재수라든지 그런 운 자체가 거의 다가 중년 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30대를 넘어서 40대에 오는 것 같아요. 거머쥘 수 있는 나이가 40대에서 말년 운까지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네. 40대에서부터 네. 말년까지 그 나이대가 가장 중요하다. 그러니까 20, 30대에는 뭐를 해도 무섭지가 않은 나이고 뭐를 해도 재미있을 나이잖아요. 근데 40대는 조금 무서울 나이예요. 그래서 그 나이대가 운 받기도 좋고 그리고 말년 운까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년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말년에 운이 좋으려면은 네. 제가 초년 중년에 어떻게 행동을 해놔야 될까요? 뭐 뭘 많이 베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왜 가진 자가 많이 누리고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세상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고 코로나 경기 때문에도 너무 힘든 부분도 많잖아요. 그래서 베풀 수 있는 만큼 그런데 내가 없이 베푸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. 네.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베푸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자손한테 덕이 되고 나에게는 공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금전이 따라붙을 거예요. 그래서 최고. 아 최고.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 특징에서 네.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점사를 보면은 네. 그 점사 보는 사람이 네. 말년운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말년운이 언제부터 들어오는지도 나오나요? 네, 다 나와요. 다 나와요. 아, 말년운이 있는지 없는지? 네네. 아, 진짜요? 예. 어떻게 저희 어르신들은 과거는 말씀을 안 하세요. 그래서 초하루 날마다 한 달 공수를 내려드리세요. 근데 그게 정확하세요. 그러면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거나 내 말년운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가면 되겠네요. 네, 언제든지 좌우남 찾아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